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통역이 없네 예, 그 이물제씨 통역 불러야 되겠네요 예, 좀 기다려주세요 예, 영적 존재란 말은 창세기 1장 2 7절에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주와인가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일들이 어떤 나타나냐 하나님이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축복, 블레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1장 28절에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 실패를 합니다. 인간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사탄의 유혹을 반 대해서부터 실패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 커버넌트를 잊어버려 놓쳐버려 그래서 인간이 사망이 들어오고 완전히 사탄의 노예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회복할 언약을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앞으로 오실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이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그래서 뭘 듣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죠. 에, 소리도 듣지만 에, 무언의 메시지를 어, 전달받습니다. 영적 분위기도 우리가 전달받고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말씀이 우리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망대가 돼서 바리전이 돼서 이것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나오는데 말이죠. World 세상이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all of things in the world 전부 다 이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사탈이 지금도 마찬가지로그 정도로 마찬가지고 인간에게 탐심을 불러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될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영적 존재가 세상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란 말은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것이 전부 다 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에, 살아가도록 되겠다 어. 버스전 n 2스1 5 1 7잘좀참여하시고요동하시고요두 번째 에, 안목의 정력, 안목에 눈에 보이는 정욕, 안목의 정욕. 얼음. 예. So secondly, the lust of his eyes. 예. 안목의 정욕. 예. 눈에 보이는 욕심대로 이 세상은 우리 끌고 사탄은 끌을 겁니다. This world drags us along with Satan by the things we can see. 네. 예. 그러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사단에게 이렇게 끌려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보니까 어, 이생의 자랑이다 보스팅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단이 사람들을 이 슬레이브를 만드는데 어떻게 템페이션으 슬레이브하느냐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So with what we can see and with what we can boast with, Satan drags us along inside the world. 근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우로 돼 있어요, stronghold로 돼 있어요. And these things are a stronghold inside of us.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 속에 세상 것으로 경건 진으로 가득 차 있어요. In 1 Corinthians 10:4-5 it says we are filled with the worldly things.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니까 강한 자가 그걸 붙잡고 있어요. And Matthew 12:29 says a strong person is holding on to those things.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을 보니까 이 사탄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왜 시계만 우리 속에 은약이 아닌 사탄이 이세 가지 위에 세 가지를 가지고 경광에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마귀의 권세 아래 딱 잡혀 있어요. Which is why this world has no choice but to be under Satan's authority. 에블서 이장 이제려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Ephesians 2:2 says um the prince of the air. 에, 예,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키, 세상 킹덤을 가지고 사탄이 왕국을 가지고 사탄이 사로잡고 요한복음 16장에. And Satan takes a hold of us through his kingdom. 그 이걸 모르면은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이게 왜 따라가는지 몰라요. If we don't know this, then what we feel and what we follow, w e we won't be able to know why we're following that.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잘 뜨고 봐야 되겠습니다. So we need to open our spiritual eyes.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Well. 네, 세상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육신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World, physical, 근데 이제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사람을 움직여 가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Well, we 이 세상 현장을 모르면 살릴 수 없는 거죠. 미국을 사는데 미국 현장을 모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so because we're living in America but we don't know the state of America we have no choice but to be dragged 미국 along. 미국 현장이 사단이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가? we have to be able to know how Satan is dragging us physically in this world. 뭐돈 아니겠습니까? it would be money. 네. 이 욕심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끌어가요. and Satan drags us through this greed. 어, 돈이 있어야 뭘? 육신적인 것을 할수 있잖아요 맞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 끌어요 That's correct, but he drags our greed for that. 우리는 그리소 안에 돈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모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and we live however we want to 그러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사람들 눈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거예요. so satan changes people's perspective and deceives them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는데 어떤 여자를 선택했냐? in genesis 6 when the children of god chose their w o m a n what what kind of woman did they choose? 보면은 그 사람들 속에 나오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였냐? 그 당시에 월이었어요. 아주 힘도 세고 싸움을 잘하는 이런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past, born, 다시 말하자면 거인들 키가 큰 네피림 후손들과 결혼을 했다는 소리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불신자들의 큰여자들하 결혼했을까요 so why did the children of God the 왜냐하면 그래야 후손들이 힘 있는 전사들이 나오거든요. Because they wanted their generation, their child to be very strong. 그 당시에 이힘 있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부족을 지배하잖아요. Because those who are strong in the past would control everything. 그러니까 마귀가 이 언약을 하나님 자녀들게 언약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도록만. So Satan makes it so that we only follow what we see. 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So we live we think it's right.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We have to God's word. 그리고 이생의 자랑 왜 성공하려고 하냐? Then why do 아니, 이,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네요 왜그 애들 공부를 시키냐? 이, 미국에서 자랑하고 싶은 일들 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약 때문에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창세기 네.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거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욕심대로 살 이유 없어요. 주님이 다 끝내셨다. There is no reason for us to follow our greed because Jesus Christ has finished everything. 이다 Galatians 2:20, Jesus Christ is the Spirit of God inside of us.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한대로 나는 살아간다. I'm not my own master, but we have to live according to what God wants.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So we have to receiv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We have to go wherever God leads us.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 And what is the mission God gave to us?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 Is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예, 네, 마태복음 28장 1 8절 20절에. Matthew 18:28 through 30.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다 주신 미션에요. This is the mission that God gave to the churches. 지금도 그 미션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And that mission is being fulfilled even now. 그 이거 미션이 정해지면 이제 성령님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And if we had our mission then we have to receiv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예,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 13장에 이 미션을 받고 성령님들을 받으세요. The Antioch church received their mission and receive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그니까 이 미션을 이루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제자를 찾는 미션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허락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현장으로 이 사람들을 내보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있어요 자 이들을 가서 치유해라. Heal these people. 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병들어서 모든 문제 찾아오는 거거든요. By being diseased, every comes to us. 지금 육신의 병이 왔는데 여기도 고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도 고쳐야 돼요. 이 사람 속에 있는 망대부터 바꿔야 돼요. We have to change the inside of us. 이 아메리칸 드림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이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 하나님 나라의 드림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와가지고 왜 사람들이 고통 중에 교회 단에서 고통 중에 빠지냐 이안에 망대가 안 바뀐 거예요. So why do people come to America and still suffer even while going to church? It's because their partisan isn't changed. 나라, 속에, 속에 we need to dream the dream of fulfilling God's mission, but because we still have our own dreams of ourselves, Satan um, tricks us and deceives us. 세우는 것이 하나의미션에요 In God's mission is to raise up the future generations. 어, 사도 바울은 이세 가지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회당으로도 들어가고 귀신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지역의 제자를 찾아내기도 하고. As a apostle p a u l to fulfill this mission, he went everywhere to his own field to find the disciples. 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영원히 남을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욕심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인생을 거는 거죠 we do not follow the world but we follow um, and give our lives to the mission of god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It is first seek the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기도하는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So even when we pray we have to pray to seek God's kingdom and his own righteousness. 기도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Prayer is our life because we're asking of God.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줄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을 보이는 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So earth,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수고고 무고한 을진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죠. So not with God's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기는 육을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순서가 안 맞는 거죠. God is spirit but you're trying to believe in something physical for the spirit so it's not matching up. 예. 우린 인생은 영적 존재인데 육을 위해서 살아가니 안 맞는 거예요. We are a spiritual being but we go for the physical thing so it's not aligning. 그래서 이제 현장을 치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했는데 우리 속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망데 이것을 전부 다 언약으로 바꿔야 돼. So we have to change everything that comes from the world into the covenant of God.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겠다 그랬어요. Then God will pour up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upon us.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We cannot live in this world with our own strength.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Which is why God will work with the throne of His kingdom.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Only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그러면 땅 끝까지. 살리는 증인될 것이다. 땅 끝까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When the Holy Spirit works and the works of the demons flee, then that's when the kingdom of God arises. So the spiritual things are comes always first. 임해야, first, the kingdom of God has to be established for the physical things to follow. 생겨야, we need the spiritual faith first so that the physical things will follow. 육신의 것이 먼저 들어있으니 정신이 고통 나올 수밖에 없어요. We are living with mental suffering because our a r t i s a n isn't changed inside of us.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정신이 고통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We have to have our spiritual state because we're a spiritual being, but because we go for the physical things, we have no choice but to have mental problems.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왜냐? 용적 상태가 회복되면 응답은 그게 따라오는 거니까. Restored, 그 종교생활이 뭡니까? 행위 기준이에요. Is, um,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기내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했으니까 복을 내리고 참여 안 했으니까. 하나님 재주 지 않을까? 전부 기준이 자기 행위 기준이에요. Everything depends on their own actions. I came to church, so I'm going to receive blessings. If I don't come to church, then God will curse me.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에 대한 믿음의 기준이. But the priority must be the covenant God gave to us.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So through worship, when the word of God comes upon us, then we have faith. 그럼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루려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현장을 역사하는 거예요. This,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어요. Asking, asking God is basically receiving. Asking g faith is receiving. 받은 줄 믿으라.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성으로 살아가지고는 이, 이 사단에게 세상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If we live with our own logics, then we are being dragged around by Satan. 그래서요 권능, 힘을 받아야 돼요, 힘. So we need power. p w e 하늘로부터 오는 p o 를 믿어야 돼요. We need the heavenly power. 내 정신력까지면 안 돼요. 내양심 가지고 안 돼요. We do it with our own 내 윤리 도덕 가지고 안 돼요. We do it with our own logic. 내 성실한 힘 가지고 안 돼요. We do it with our heart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You, you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계속 증거 오는 겁니다. 증인될 것이다. You will to the ends of the earth. 네. 우리에게는 이런 큰 축복을 줬습니다.

wisdom and ruled over the nation but he also set thousands of only f o l l i n g god is the only truth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only the will of god is left behind on this earth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남아 있지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and u s following the will of god is left behind on this earth everything 왜냐, else will crumble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은 전부 6을 위한 거거든요. because everything we did for our own greed is for our physical benefit. If your physical body dies then there's nothing left. And there's no one who will remember you. 그때뿐이지, 잊어버려, and you will just be passed along. So only the actions of following God's will will be left behind. 우리가 세월을 아끼듯 시간을 세브 세브 타임 시간을 아끼야 되는데 어떻게 아끼냐 하나님의 뜻, 뜻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So we have to save time, but how do we save time? It's by following the will of God. 네, 그것만이 이 땅에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Because only that is the meaning of our life on this earth. 지금 미국은 이 강대국입니다. America is a superpower nation. 네, 강대국이란 뜻이란.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큰 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미국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so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나아니까 오려고 하는 거지. Minds,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오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여기 오는 게 나을 것들. It would be good if it was within God's will, but it's their own opinion and t h o u g h t 그 전부 다 육신의 이유입니다. Those are all physically physical reasons. 그러니까 그래 와서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니까 영적 문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So because this walk of faith continues, your spiritual problems becomes deeper. 올 때는 육신의 이유로 나는 육신의 이유로 왔을지는 몰라도 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they might come so that for their own physical benefit, but they have to change into going for God's will. 그렇지 않습니까? Isn't that right? 이 팔려 육신의 이로는 팔려 간 거예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 간 거잖아요. Joseph was sold as a slave without his own opinions. 그거는 추론 맞다고요, 그게. And that is true. 내가 왜 애굽에 왔냐? 팔려 왔다는 거지. Why did he go to Egypt? It's because he was sold. 원치 않데 팔려 온 거예요. He did not want to be sold, but he was sold. 그기는온 거예요, 그래. And he did come to Egypt. 그 상태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But if he was in that state, it would be a bad thing.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He needs to find God's reason. 형들 앞서 나를 보냈다는 거지. And he said God sent him before his brothers. 왜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So that he could save lives. 그하나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You need to find that reason of God. 그러면 그 이유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응답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왜 미국에 왔냐 이 스토리 짧은 스토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So America, 내가 왜 여기 태어났냐 짧은 스토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새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은 누구였는가? 너 어떻게 애굽에 이민 왔냐? 물을 때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When people asked him well, how did you come to Egypt, then he would tell them. Oh, 나는 노예로 왔다. I came as a slave. 그도 팔려 왔다. I was sold.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 이유를 나는 안다. But I know the reason of God of why He sent me here.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려고 나를 보낸 거다. He sent me here to save Egypt and the whole entire nation. 그걸 미국에서 찾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요. If you do not find this in America then things will get hard for you. 어 그걸 못 찾으니까 이 교회가 자꾸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And because you can't find that churches keep on crumbling.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계속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And churches crumbling means we are continuously being dragged by Satan.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어떤 쓰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 이유를 다 찾은 겁니다. So everyone who was used in the Bible by God means they found God's reason. 다니엘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냐? Why was Daniel a captive, captive to Babylon? 그러면서 왜 정치를 하게 됐냐? And why did he go into politics?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He knew the reason very well. 그 이유를 갖고 있는 자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um, 대다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이유를 찾지는 못해요. Babylon,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니엘과세 친구들은 여기에 바벨론으로 온 이유를 찾았어요. 이 바벨론 나라는 우상숭배는 well, 나라다. Babylon. Because Babylon is a nation that serves idols.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that is a 나는 그거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보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가 정치를 한 거예요 He was able to find the reason of God, which is why he was able to get into politics. 그러하나님 그러니까 뜻은 변화지 않습니다. So God's will does not change. 분명히 쉽에 우상 섬기지 말라가 돼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요 분명히. In the Ten Commandments it says not to serve idols, and God's um, commandment will be fulfilled.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돼요. If you serve idols, your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will be cursed. That word will be fulfilled. 그럼 그러니까 우상 붙거에 내가 왜 왔냐 여기에? So why are you here at a idol worshipping nation? 여기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타내겠다. Because instead of serving idols the same as other people I will serve God and show that to other people. 그 증거로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네. And as evidence of that he prayed looking at the Jerusalem temple every day 3 times. 내가 바벨론에 있지만 나의 주는 여호하나님시다

바벨론 이 현장 성교 현장 아닙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So Babylon, 다, uh, 그 귀신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여전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기 시니다왕네 그 명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안 나타날까요? 그안 믿으니까. And God's work was arising within Daniel even after four kings. Why wasn't other people doing that?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Why don't God's work arise in my fields? Because you do not believe. 정육의, and nothing appears because you are just dragged along by your greed. Even now, the word of God is being fulfilled. 마태복음 2 0학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그때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지금도 말씀이 복음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움직입니다 세상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게 아니에요 The world does not move according to the president. 세상은 물질,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안 보일 때는 그렇게 육신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But it may seem like that because your physical 언약의 open.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모든 걸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내가 미국에 온 이유 이거 찾으셔야 돼요. So you have to find the will of God and the reason of God. 네, 이거 안 찾으면은 아이 세상 이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If you do not find this, then you have no choice but to be dragged along by this world. 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It was the same thing with Daniel. 전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And that is this. It's the same thing with everyone that is used by God. 자 결론적으로 말이죠. In conclusion. 날마다 그래 날마다. Every day. 변하지 는 하나님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Focus on the covenant of God that will never change. 믿나. 언약은 성취되니까. Because the covenant will be fulfilled. 다른 데 내가 집중을 하고 집착이라 그래요. If you focus on other things it's called obsession.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You have to focus on God's covenant while studying.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꼭그 나머지는 응답으로 따라오고. An 문제가 오면은 집중하는 자들은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요. 하님게 집중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God, 내가 물질에 집착돼 있으니까. 그럼 모든 걸 보는 거죠. Because you're obsessed with these materialistic things, everything your perspective moves according to that. 내가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세팅이 되는 거죠. 사람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힘을 갖고 있으면 와요. So you have to have the strength where you have no choice but to um, gather to you. 왜 내게 people. 안 오냐? 하나님이 안 붙이는 거지. Why don't people come to you because God does not attach them to you? 왜 가족이 자꾸 도망가냐? 안 붙이는 거지. Why do my family keep on running away? Because God isn't attaching them to. 집에 있는 것다 밖에 있는 게 나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They're leaving because it's better to be outside than be in the house. 뭐 가정이 미션 홈이 돼야 되는데 오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So the family has to be a mission home, but because it's not that, they keep on leaving. 왜냐, 다른 걸 갖다 심어서 그래요. Because every um, something else is imprinted into them. 네. 용소가 이루어지고. 다시 힘을 없는 이런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So it has to be a platform where forgiveness is p l a c e d and yeah. 예. Yeah. 그러면 살신자가 되는 겁니다. The one able to be the one who will save. 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So the one who will go towards the will of God.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I hope you become a blessed person. 하나님 감사합니다. Dear God, thank you.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